갤러리 부분 작업할 건데 뭐 코딩은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 안 쓰고 그냥 작업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갤러리 btn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 ul 만들고 li 만들고 a 태그 만들고요. 그 다음에 hrf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 폴더 만들어서 이미지한테 넣어줄 거고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곱하기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미지는 여기에는 btn 플레이 온이라는 gif가 따로 있죠. 얘를 만들어서 얘는 재생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mg 폴더에 btn stop off gif 이렇게 만들 거고 얘는 정지라고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img btn 이전 버튼 free off.gif 해서 여기는 이전 이미지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mg에 btn에 next off.gif 해줘서 다음 이미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갈 거고 버튼이 들어갈 거고 이 밑에 또 DL 박스 하나 만들어서 DL 박스에서 갤러리 이미지라고 적혀줄 거예요. 그 밑에 ul, li 들어갈 거고 a 태그 들어갈 거고요. hrf 들어가서 기본 해줄 거고 여기도 똑같이 img 들어가서 여기에도 sic에는 이미지 폴더에 갤러리 img 달러 표시해 줄 거예요. .jpg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lt 태그 해서 여기는 이미지 달러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거를 여기다가 4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구조는 보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 DL 박스 없이 UL UL로 만들어도 돼요. UL UL로 어차피 블록구조 블록구조니까요. UL로 해서 작업하셔도 상관없고 저처럼 DL 박스 만들어서 작업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구조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제목 태그가 없네요. 제목 태그에다가 h4 해서 h4에서 여기는 갤러리라고 이렇게 갤러리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제목까지 들어갔죠? 이러면 끝이죠. 이러면 제목 들어가고 버튼에 이미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css에 가서 맨 밑에다가 갤러리라고 만들 거고요. 갤러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갤러리 다음에 h4가 있을 거겠죠? 여기에 h4가 있을 거고 갤러리 다음에 h4 그 다음에 갤러리 다음에 갤러리 버튼이었나요? 갤러리 버튼 요거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갤러리 다음에 갤러리 이미지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기본 구조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보더를 1픽셀에 솔리드 색깔은 CCC 해서 테두리 하나 넣어줄게요. 갤러리한테 테두리 하나 넣어줬어요. 확인해 보면 밥 먹고 왔으니까 안 되겠죠? 강력세로 치면서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h4한테 폰트 사이즈 14라고 해줄 거고요. 해줄 거고 컬러는 0093
PD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공공구성 PD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폰트는 볼드체로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이쪽은 됐고, 패딩 값을 좀 넣어서 간격을 유지해 줄 것 같아요. 패딩을 줘서 위로는 8px, 그 다음에 아래로는 6px, 왼쪽은 11px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근데 패딩 레프트로 쓰면 안 되겠죠? 그냥 패딩이 없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레벨이 들어갔고, 밑에다 줄 하나 넣어줄게요. 보더를 밑으로 1픽셀 솔리드 색깔은 CCC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안 나왔네요. 스펠링 틀렸네요. 오케이, 라인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얘는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구조를 짜가지고 만들어도 되지만, 얘를 이쪽에 절대값을 올려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버튼한테 포지션을 줘서 라이트 0 주고 탑0 주고, 이렇게 우선 위치를 포지션 값을 넣어줄 거예요. 넣어줘서 오른쪽으로 확인해 보면 기준점이 여기에 있겠죠. 기준점에 갤러리를 잡아줘야겠죠. 갤러리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면 얘한테 기준점이 잡히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li를 다시 정렬시켜 줘야겠죠. 얘한테 ul이 있을 거고요. 얘한테 ul 다음에 li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롯 레프트 주고 오버플로 히든 주면 얘네들이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포지션 F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죠. 전체적인 이거를 묶고 있는 UL한테만 주고, 얘들은 그냥 디스플레이 플로 아니 플로 레프트 주시면 정렬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의 위치를 좀 잡아주면 되겠죠. 위치 잡아줘서 얘는 9px 정도, 그 다음에 탑도 9px 정도, 이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러면 버튼 부분 됐고, 그 다음에 갤러리 부분은요, 이쪽에다 놔둬 해줄 건데, 얘한테는 위드 값을 266. 이건 어차피 나중에 플러그인 쓰면요, 무용지물이지만 그래도 그냥 틀 잡는 거니까 해줄 거고, 이미지가 있어서 요거 위에는 안 보여주게 오플러 히든을 줄 거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이미지는 다안 보이겠죠? 이미지는 다안 보일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해줬어요. 됐죠? 하나만 보이죠, 우선? 사이즈 맞춰서. 이 상태에서 얘한테 마진을 10픽셀 두면 여백이 생길 거예요.
계산을 딱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딱 됐죠? 순식간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로그인만 로그인 한번 하는데 2~3시간 걸리거든요. 그것만 하면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지. 수진아, 이름을 불러줘야 돼? 너무 빨라? 근데 이거는 한번 했던 거에서 제가 비교하라고 해서 내가 빨리 한 건데. 뭐가 빨라? 이건 한번 기회를 준 거잖아요.